안녕하세요. 부정선거 밝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조용히 묵묵하게 또 가장 열심히 지금 뛰시고 또 많은 좋은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정선거로 우리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그런 부정선거를 밝힘으로써 부정선거를 밝힘으로써 네. 우리 한국의 그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바로 근간이 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찾아뵙고 네. 말씀을 좀 지금까지 좀 들었는데 좀 더 핵심적인 얘기들을 좀 그 여쭙고 또 그 다음에 이 일 속에서 가장 어려우신 점이 뭔가가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뭘까 해서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우리 그 신현님 시인께서 네. 제 사무실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정말 그 21세기 들어서서 이 대한민국이 IT 선진국이었는데 네. 어떻게 그 IT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 기술이 있어도 그것을 그죠? 좋은 네. 그 주방에 어머니가 네. 칼인데 이 그 네, 살인 도구가 되겠죠. 네. 국민들이 그 지켜보고 견제하고 나라가 뭡니까 부정이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말로만 네. 이 저기 좌파들이 아니 뭐랄까. 도적대가 얘기하는 그 공정이 아니라 네. 진정한 공정과 정의가 펼쳐지는 한국이어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된 느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5년 동안 끝까지 예. 지금 야, 5년을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완전히 옛날에는 오히려 내일을 갖다가 그렇게 이 정치 신경 안 써도 내일에 몰두해서 시간들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법안도 공산주의 하여튼 이상한 법들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온 게 3년째예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는 마음대로 분들이, 법을 만든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있는 법도 지금 지키지 않아서 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 맞느냐 이런 소리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죠. 법치국가 지금 아니라는 네.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야,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권력은 이렇게 부패하기가 네. 쉽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하는 언론이 살아 있어야 되고, 예. 그다음 시민들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 이게 파시즘, 공산주의 다 이게 한 뿌리인데, 네. 그거 공산 총독부란 얘기가 나올 정도의 네. 지금 심각한 상태인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관심을 가지시는 댓글 김태원님. 아, 예, 김태원 선생님이시구나. 네. 아, 네. 지금 두 분이 보고 계십니다. 처음 이제 쓰시는 예, 좀 신기합니다. 예. 프리즘 지금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예. 이게 경고가 풀렸나 봐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행운이네 이게. 네네네. 네, 네. 그, 어쨌거나 오늘 그 지금 방문을 해 주셨는데 예. 뭐 저 방문한 거는 뭐 부정선거 부정선거 때문에 그 때문에 예. 제가 걱정을 그러니까 너무 걱정되죠. 왜냐하면 계속 지켜봤었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밝혀내는데 계속 뭐랄까 문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오늘 또 와서 여쭙고 얘기 듣다 보니까 네. 또 이 보수 내 아니면은 중도 보수 뭐 이런 분들 내에서의 또 헤게모니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대의는 국가를 살리고 국군이 다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기의 사적인 것들은 전부 버리고 사실은 내 것을 다 던져버릴 때 뭔가 그 다음에 나한테 행운이 오는 거지 내 거를 갖고 이렇게 쥐고 흔들려면요
다 잃고 다 놓쳐버리고 가장 큰 나라도 잊어버리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그 현실을 앞에 두고 있는 아주 커다란 우리 숙제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동데일리 있는 이 우리 조충렬 기자님은 우리가 옛날에 순수했을 때의 기자들의 모습을 정말 모처럼만에 볼 수 있어서 저는 반가웠고 이분한테는 정말 정말 신뢰감과 내가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분이구나 이런 제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하고서 제가 그래서 찾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자님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 하시는 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많은 말씀하셨는데요. 네. 네, 하나하나씩 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자유롭고, 네. 그죠?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자유, 토론한다는 것이 뭡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상대방을 인정하고, 거기서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해답을 찾고, 그리고 공정한 그 선거의 룰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또 선거가 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표현의 자유도 충분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재판을 해서 제가 재판을 받았잖아요. 재판을 받았는데 12월 13일이었습니다. 재판, 그 재판 받은 1심 판결이. 물론 제가 승소하셨어요. 예, 저는 만장일치로 배심원이 와서 했는데 7명 전원 그 만장일치로 무죄다 이런 취지로 했고 그다음 재판부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가 예, 이게 대한민국의 희망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노력하면 진짜 자유를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해가지고 기존에 그 재판 받으신 분들은 네. 전부 유죄로 네. 벌금형이나 이제 뭐 벌금형을 받았죠. 받거나 네. 또 이제 판결 유예라 그래가지고 네. 네. 판결 안 하고 뒤로 뒤에 이제 판결을 하겠다 이런 신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 재판에서도 그것을 그 검찰에서 현재까지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다 처벌받았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네. 그, 검찰에서 그 항소를 했죠.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또 더 잘 된 게. 네, 저는, 네. 네, 저는 더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1심에서도 드러났지만, 그, 이 부정에 제가 말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거의 그, 거짓이 아니고, 또 근거가 없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재판 그 과정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제 검사의 항소 이유장인데요. 네, 이렇게 검찰이 네, 이렇게 항소 이유장을 써서 다시 이제 고등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있으면 또 제가 재방송으로 안동데일리 TV를 통해서 제가 방송을 할까 했는데 오늘 그 우리 신 작가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자, 그래 오늘 예 그래서 이 그 재방송도 계속 주의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특별한 그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맞아요. 이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이게 뭐 지금 뭐 계속 한 해 만에 이러다가 네. 결국 그 지금 사퇴하는 2,900명이 들고 일어서서 예예 예, 예, 그렇죠. 약간 백기를 들었죠. 네, 직원들이 2,900명이나 되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뭐 6급 9급부터 사무관 네. 서기관 그 위로부터 해가지고 조혜주는 안 된다. 나라 살릴 수 있는 희망이 또 생기는 네. 거예요, 그렇죠? 뭐 이거 초유의 일입니다, 사람. 네. 기관인 헌법 기관인 그리고 각급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 6급 이하는 그 직장 협의회라고 있어요. 아. 노조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전 단계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협의체, 그러니까 선거 관리면 직장 협의체, 이 경찰에도 있습니다. 이런 그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서도 반발을 했고요. 아. 여기 아시다시피 2,900명의 직원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저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과연 그 사람 혼자만 문제가 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전체 네. 이 시스템 자체, 그리고 네. 이 죄주와 연결된 뭐 대통령서부터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그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위협을 느끼니까 나라가 국군이 다 무너져 간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외침인데 너무나 이거는 고무적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네. 지금 들고 일어나는 거 이거는 초유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취재 현장을 막 누비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네.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네. 이분들이 오해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하게 그 입장을 표명을 안 하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각급 예를 들면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나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뭐 영등포구 선거관리위원회 뭐 등등 기타 등등해서 신뢰감이 잃죠. 예, 그래서 아니 불편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네. 직접 화가 나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을 네. 제기하는 거예요. 네. 왜 부정선거였냐고 이런 전화가 계속 빗발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면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이제 받아넣었기 때문에 예, 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취재하러 가면은 그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중앙선관위에서 이 입장을 밝히지 못해서 우리 일선에 우리 그 참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말들이 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예견을 좀 하셨겠네요. 네,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중앙일보를 통해서 다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직원들이 오해받는 거예요. 부정선거의 오해를. 네? 그다음에 또 제가 여기 대해서 또 취재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바로 투표지 불교기의 문제. 예. 공정하게 그 하고 그다음에 그 이중 투표의 문제 제가 제기한 거죠. 예. 이중 투표의 문제. 왜냐하면 사전 투표에서 우리가 본 투표만 있으면 우리가 그 현장에 투표하러 가면은 내 이름이 있고 막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했는지 예. 안 했는지. 근데 사전 투표에서는 이것도 저 재판하고도 같이 연관되는데요.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눈에는 안 보이죠. 그치, 자기들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없다고 하니까 아니 안 보이는 거를 없다고 했지. 우리가 그 서버에 없다고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보이지 않다. 없다. 현장에 없다. 이런 얘기죠. 없는 거 맞잖아요. 네. 근데 그 선관위에서 이제 하던 얘기가 서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서버에 있다. 그러니까 보여야지 그게요. 네. 그 서버에 있어요. 저 서버에 있는 거 알죠. 근데 현장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없어서 이중 투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뉴스를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동명이인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또 그 기사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중 투표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원인도 못 찾았어요. 그게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사를 검찰은 싹 빼고 그런 일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심에서 2심에서도 그것은 쟁점화 될 겁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비밀 투표 침해 우려가 있다 했는데 그때는 우려를 제가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있는 거예요. 있죠. 예. 네. 그런 얘기들. 이심에서 이제 여기 항소 이유서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검사가 주장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저는 반박을 하는 거죠. 아. 네, 그래서 또 이심이 기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심에서는 증인과 증거물들을 더
불러내서 불러내서 정말 사실관계 진실이 뭔지 진실이 있어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진실이 아니라라고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위배되니까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검사도 그렇고 예. 선관위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진실을 알아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법조항에 살인을 한 자는 예?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예.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살인을 했다 그러면 살인이 어떤 종류가 있고 뭐 살인은 뭐다 정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몇 년형을 살려야 되고 이런 그 재형 법정주의 그래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면은 법에 남아 있어야 돼요. 명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뭐 있는 것을 덮어씌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근대법은 그래서 검사는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증거를 1심에서 제시 못해가지고 하나도 제시 못했습니다. 거꾸로 제가 뭐 근거를 제시 못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요. 우리는 저는 몰라요. 그 우리 권혁부 이사 저하고 같이 방송했던 권혁부 이사는 모르는 상태에서 좀 실수가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재를 하고 취재를 하고 그 취재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지지 않아서 그렇지 증거는 다 내밀었습니다. 뭐 신문 기사로 나온 것들 다 제가 그 첨부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더 이번에 2심에서는 더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그리고 또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재검표를 보니까 결과들이 투표지가 이상하고 뭐 관리 부실에다가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그냥 다 나왔어요. 결과가 그 뭐 결과가 나왔으면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제가 이제 2심에서 또 제가 증거를 가지고 그 원인이 뭐였다는 것도 이미 안동데일리 그 인터넷 신문이나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면 이미 제가 얘기를 다 해놨습니다. 거기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번에 2심에서 그리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 부정 위법한 것들을 더 끄집어내고 또 증거들 그리고 증인들을 신청해서 재판에서 또 자 이것은 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1심 재판부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표현의 자유다. 그렇죠. 그리고 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가지고 너무 제약을 하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먼저 판결을 내렸던 그 재판은 부실한 그 피고인들이 준비를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실하게 대응을 해서 판례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 판례에서도 저 승리했단 말이죠. 네, 네. 그만큼 저는 증거라든지 그 자료 준비 서면 그리고 그 뭡니까 그 의뢰 이유서 이런 것들이 그만큼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부 그리고 배심원들한테 그리고 또 제가 국민참여 재판을 한 것은 법관이 그 부장판사들이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지역구 그러니까 이게 법관과 검사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보면 같은 통일체예요. 네? 지금 대법원장도 중앙선거관리 대법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냈고 배심원 7명이 이제 배심을 할 때 그분들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건 뭐 전혀 이런 얘기도 못하느냐 예,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재판은 민주주의를 더 하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후퇴하던 것을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거 지지 않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국민 모두 우리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다음에 여기서 무조건적인 그 일방식 주장 선거관리위원회
그다음 네. 변명 없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힘들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나와 있는 것이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라는 네. 겁니다. 뼈저리게 우리 아마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께서 느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심을 정치에 관심 없으면요. 하치리 사람들한테 그렇죠. 지혜를 받죠. 우리보다 못한 인간들한테 유명한 얘기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국회나 시의회나 그죠? 우리 그 도의회나 이렇게 가보면 아, 이 사람들이 과연 그 의원들이 맞는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후보 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에 앞으로 예? 가장 큰 문제가 또 그 백신 그 문제 백신 패스를 맞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네. 심각한 자유민주주의 훼손에다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를 억압하는 겁니다. 이게 그 우리 과거로 보면 9시 통행금지 통행금지예요. 네. 그다음에 이 그 마트 그죠? 백화점 네. 이런 데를 지금 못 가게 행정명령으로 해서 네. 이 뭐, 목욕탕도 못 가게 이거는 생계 문제 아닙니까? 네. 뭐 마트 가서 우리 먹을 것도 사 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하철은 어떻습니까? 지하철도 응? 뭐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에 붐벼요.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가냐 말도 말이죠. 안 되는 비상식적 일들이 상식처럼 마치 네, 그것, 뒤집어쓰려고 그, 그것뿐만 아닙니다. 안 맞은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또 저 심지어는 맞지 못하는 피지 못해 맞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임산부라든지 네, 또 맞아선 절대 안 되죠 분들을. 지금. 근데 이런 것을 그냥 관가해버리고 그냥 무조건 맞추라고 하고 슬로베니아에서는 6명 죽었는데 영구 접종 금지를 시켰어요. 네네. 그게 정상이죠. 영국은요 지금 저 뭐야 지금 예 네, 지금 풀고 있어요. 방역 패스 이제 뭐 필요 없다. 마스크도 안 쓰고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뭐 90% 이상이면 95% 가까이가 이제 맞았어요. 성인 그 정도예요. 95%라네요. 네, 95%. 우리 5%가 지금 이제 맞지 않았는데 이 5%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거는 뿐만이 아니에요. 1차만 한번 맞으면 된다 그랬는데 제노사이드 3번, 4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야 이게 지금 그리고 일방적인 겁니다. 근거도 제시 안 하고 네. 응? 무조건 맞아라. 이거는 이제 한번 생각할 이거는 문제가 저게 다 소송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서 법적인 소송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거는 어제 가면요 전은미 교수라고 있더라고요. 전은미 네. 교수 의대 교수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백신 맞아라고 했던 장관인 네. 아닙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자신도 감당 못하니까 공청회를 했는데 거기서는 또 다른 말을 또 바꿨더라고요. 백신 패스는 문제 있다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이 백신 맞고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1,700명 가까이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런 그 행위들이 어떠한 피해를 가져왔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정책했는데 1,700명이 죽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1,000명이 죽었을 때 이미 그때 1,000명이 죽었으면 스톱을 해야 돼요. 6명이 죽어서 스톱을 한 나라가 슬로베니아인데 그쪽 자체는 뭐 딥스나 이런 영향이 없다고 그랬지 모르지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경시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한 명이 죽었어도 멈춰야 되는 게 상식인데 지금 이 공산총독부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 사람들은 표현이 막 이렇게 과격하시니까 과격해. 네. 그러니까 폭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 그래요. 그랬구나. 순화에서 네. 나 제가 저기 영상 두 개 폭파되고 하나는 계정이 폭파됐어요. 네, 좀 이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뭐 아무튼 우리 저는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저는 뭐 욕설이나 모욕죄 예. 벌금 많이 냈어요. 제가. 아 그러셨어요? 저 2016년 이후에 아 야 이 나라 이런 거는 꼬라지가 나라 꼬라지가 야 이건 뭐 완전히 예, 원칙과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주객이 완전히 전도되고요.
웃기지. 네. 정말 이렇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현실인데 이거는 국민한테 위협을 가하고 더 우리의 그 기본권조차도 다 해치는 상태에 아주 악마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기본권입니다. 거죠. 그러니까 네. 공공의 이익,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공공의 이익을 앞장세우는 거예요. 네. 앞장세워서 그러니까 너네는 좀 말을 들어야 된다.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네, 전체주의. 근데 개인의 네. 민주주의는 전체도 좋지만 개개인의 인간의 존엄성, 네. 네. 가치, 네? 인간의 존엄성, 개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독재에다가 그다음에 이 자유를 억압시키고, 그죠? 이 독재고 전세주의고, 그다음에 또 거린주의적이에요. 무조건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맞아. 일방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를. 김태현 선생님이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국민의 관심을 혼란시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그 말씀도 괜히 맞아요. 네네. 계속 얘네들은 공산 전술을 계속 쓰고 있어요. 아, 네. 우리 그 김태원 선생님께서 아주 저 의미 있는 네.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게끔 선전선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언론을 통해서. 맞아요. 그다음에 그 정신없이 쏟아져 나오는 뭐 지금 선거가 다가와서도 그렇지만 관권 선거, 금품 선거. 지금 뭐 이재명 같은 거 이것저것 뭐 그냥 막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술인 문화 예술인들한테 뭐 또 뭐 준대요? 네, 뭐 준다고. 그것도 속을 수 있는 네. 그 예술인들 많아. 네. 포퓰리즘인데 거의 그냥 나라 망하자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뿐만 아니고 지금 여당의 윤석열도 지금 거기에 덩달아서 그러죠. 덩달아서 지금 질세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가 이게 지금 벌써 이미 사회주의적인 그런 그 우리 세뇌가 되지 않았는가 해서 우리가 정말 그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고 공부하면서 깨어나야 돼요. 계속 우리가 검색을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분명하게 우리가 그 본질을 좀 알고서 가지 않으면은 계속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그냥 베네수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저기서 이제 뭐 시간이 한 27분 했는데요. 예. 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국민이죠. 국민이죠. 개개인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아유, 나 하나 주민이야. 네. 내가 뭐 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런 제가 소리를 많이 들어요, 주변에서. 저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그죠?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하나라도, 완전 이렇게, 180도 다른 얘기죠, 그죠? 아니, 나 하나가 주민이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그 있는데. 생각을, 그게 바로 주인의식이에요. 예. 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지, 나 하나쯤이야, 이래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백신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하나하나 영역이 전부 점령이 되는 지금 중입니다. 네.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공산의 전술이 다 먹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공산의 전술을 아, 얘네들이, 이분들이 공산화 전술을 펼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안 속게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자꾸 이것이 네. 우리가 그 공격 적군이 이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계속 맞으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내가 주인의식을 가졌을 때 또 그런 분들이 한두 명씩 생긴단 말이야. 그럼 또 끌어당겨가지고 예. 자꾸 우리도 진지를 넓혀가는 거예요. 예. 그 작업을 해서 절대로 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워낙 그 공산주의라는 자체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밑에 하부를 했다가 하부에서는 실패를 해서 상부의 그 각 진지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의 그 술법을 그대로 써서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다 점령을 해왔어요. 보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보수라는 것이 네. 보수가 얼마나 진보가 보수를 꺾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왜 네. 그러냐면은 보수는 일단 지키는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보수는 기본적으로 물론 보수라는 뜻에 지키는 숫자는 지키고 보는 보완한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견고한 거예요. 보수주의가. 예. 그래서 이게 진짜 가장 상식적이니까. 네. 그 이 보수라는 가치는 견고합니다. 견고해요. 예. 근데 이것을
뚫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좌파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선전 선동을 하는 거예요. 이걸 깨지를 못하니까 그 방법의 일환으로 선전 선동, 그 다음에 그 미끼들 막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재명이 잘 쓰는 그런 건데, 자 거기에 대충 대응하려고 하면 보수의 보수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헌법이에요. 대한민국의 법,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칙, 그죠? 원칙 있지 않습니까? 양심. 여기서 또 우리나라에서 문제는요, 갈라치기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거의 저는 80%라고 생각해요. 80% 이상은. 좌파는 그냥 저는 그 진보가 아니에요. 좌파는. 그냥 공산주의거든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보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샤이 보수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보적인 그런 가치도 중요하고, 보수라는 것은 그만큼 상식적인 기반하에서의 우리의 기본권이나 모든 것을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거를 좀 알고서 이 사회주의 공산 전략에서의 그 갈라치기 전법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거든요. 대한민국은요, 이 한반도는 다른 어느 나라와 다릅니다. 마지막 그 이제 남북한이 갈려있는 분단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 미국의 좌우하고 다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적군이 북한, 바로 휴전선 넘어, 서울에서 키로수로 따져봐야 뭐 50km, 60km만 가면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죠. 중공이 있죠.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련이 있죠. 네, 러시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뿐만 아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일본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언젠가부터 이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맞아요.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이 느슨하게 되어버리니까 좌파들이 그리고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나하나 침투해서 방금 말씀하셨죠,처럼 진지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것을 돼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지금 정말 그 죽기 살기로 해야 되고, 또 지금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이재명이가 노력해도 저 30% 이상 그 30%대에서 넘어가지를 못하잖아요. 40%는 돼야 그쪽에서도 안정감을 가질 텐데. 뭐 35, 36에서 그냥 머물고 그러니까 있는데.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 이게 국민의.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절대 다수는 보수 가 맞습니다. 공산주의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면요. 이재명한테도 북한 가라고 안 갈걸요. 길거리 지지율 보니까 진짜 우리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자유민주주의를 다 원해요. 이제는 제가 다녀보면은 더는 이제 안 쏜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시는구나. 더는 안 쏜다고 무슨 얘기한다고. 뛰시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MBC, KBS라든지 언론에서 하는 행태들을 거의 이제 유튜브를 봐가지고 그런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공이 식민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부정선거를 돕는 중공의 식민지가 벌써 많이 되었어요. 그래갖고 저 우리나라에 천일염 나오는 소금밭도 다 태양광으로 다 뒤덮여지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자꾸 그 일본에 대해서 악감정을 표출하는데 지금 우리 그렇게 하면 돼요. 중국, 북한을 우리의 주적으로 하고 중국 놈들이 지금 땅을 이렇게 막 점령해 오고 차이나타운이고 뭐고 막 그다음에 좌파 놈들을 막 전부 그 회유해가지고 막 자기 사람을 만들고 대표적인 사람이 박원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충분히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그 반공산주의입니다. 반공이고 얼마 전에 멸공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멸공에 대한 논쟁은 지금 분명히 짚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멸공에 대한 반공에 대한 그 책들이 보물처럼 쏟아 나온 지 3년째 된다는데. 네, 맞아요. 예. 예. 지금 미국도 지금 사회주의자들이
극성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러 그 사회주의에 대한 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또 반성하자. 미국 국민들이 예. 반성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부 그 국가들이 북한이나 중공에 대해서 그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로 예. 낙인을 찍고 제재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대한민국의 이 정부가 예?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뭐 올해인가요? 네. 이제 2022년 올해 올림픽에 네. 불참을 뭐 다른 데서 정상이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금 문재인이나 그 추정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관위 직원들이 반발해서 일어났고요. 지금 뭐 다행히 이번 선거에는 너무나 오차가 크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도 힘든 것 같고. 근데 이미 판은 깔려졌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국민이 다 지금 제가 저는 직원들이 이렇게 이 정도로 하겠다면 더는 이제 부정선거 안 하겠다. 너무 피곤한거든요. 사회를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저는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거고요. 그래도 저게 우리가 조심, 아니, 그래도 마음 놓는 거 마음 아니구나. 놓으면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저 부정선거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 불순분자 세력과 그리고 결탁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들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주체들 그죠? 결정권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고 누가 되든 간에 이 불법 8번, 3번에서 정말 그 이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 네. 부정선거는 진영 좌우 뭐 이런 거 떠나가지고 이것은 부정선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인간이 이해를 포기한 그 이런 행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행이죠. 만행. 네, 그래서 이 그 이 불순한 부정선거에 개입된 네. 세력은 정말 뿌리채 뽑아서 네. 정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고 네. 우리 전 국민이 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자리가 잡혀야 이 민주주의의 가치가 서고 그 다음에 올바른 뽑힌 선거를 통해서 뽑힌 의원들이 네. 법안을 만들고 네. 하나하나 다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우리가 게임은 네. 끝날 때까지 네.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죠. 끝까지 네. 우리가 그 뭘까 느슨해지면 안 돼요. 좀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격변기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부하는 자세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백신은 더는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셔야만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왜 자연 면역을 믿어야죠. 자연 면역. 이게 잘못된 거예요. 토론을 통해서 서로가 이게 자유롭지 않다는 거가 되거든요. 그리고 반미 반일. 반미와 반일은요. 이거는 김일성의 각근 전략이에요. 여기에 제발 넘어가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이 정확하게 김일성 추종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반미 반일 친구가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미 반일이라는 건 자주국가 자주독립 말은 근사해요. 항상. 근데 거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우방국가 속에서 같이 튼튼하게 자유민주주의를 국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기로 삼고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유가 최고 가치 아닙니까? 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네. 방송을 할 수 있는 것도 네. 이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 신 작가님께서 이렇게 오신 거고 네. 저도 자유롭게 이 시간을 만들면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이나 중국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가 없어지면 우리가 지금 우리 남자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군대 제가 군 생활을 2년 6개월 했는데요. 네. 자유가 없잖아요. 군대. 네. 그거예요. 군대 가서 안 좋은 게 뭐냐? 나의 자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예? 자유를 이루면 모두를 잃는 거예요. 모두를. 그러니까 온 국민이 군대 생활처럼 하게 된다는 거죠. 네네. 끔찍하다. 네, 그렇게 예, 자유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자유가 없다? 말도 마음대로 못 하고
이동도 못하고. 벌써 지금 말도 못하고 우리 네. 이동도 잘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네. 이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자유가 지금 자유권이 박탈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입 다물고 있는 종교인들 그리고 지식인들은 정말 옳은 지식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깊이 깊이 합니다. 반성해야 돼. 이제는 얘기를 해야 돼요. 나라가 구분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이렇게 쇠락해지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우리 자손들을 위한 세상을 정말 자유로운 세상, 자유시장 경제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를 일부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서 자유시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회복시켜 가야만이 되는 절박한 상태거든요. 우리가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네. 얼마나 다급하면은 네, 맞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자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만큼 우리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어떤 때는 잠도 못 자요. 저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나라 걱정하면 잠이 다 안 올 정도래요. 네. 그리고 자, 우리가 생각만이 아니고요. 언행일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것을 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때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뭐 어떤 거나 좋습니다. 재능 기부도 있고요. 그럼요. 아니면 자금적인 지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일제 시대 때보다도 네.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자원봉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우리 국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의병이 생겼었습니까? 행주산성에서 예. 행주대첩이 일어났어요. 예. 그때 행주 치마를 입은 예. 아줌마들이 나와가지고 돌그 네. 행주산성에 예 돌도 예. 나르고 예. 행주 치마에 예. 밥할머니라고 또 있는데 예. 아무튼 예. 예 이거는 내일입니다. 내일 나의 일 예. 그때는 뭐 여자들 뭐 대우 받았습니까 조선시대 때?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여성들이 존중받았습니까? 예? 저도 제 와이프한테 지금 눌려서 하는데 아 그래요? 예? 이 말은 뭐냐면은 남녀 평등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니 근데 저는 보는 여자들이 더 강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그런 분위기죠. 네. 어쨌거나 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직접 저도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이 주인 그러니까 대표하고 직원하고는 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주인의식을 이 나라의 주인은 요 뭐 대표라 그래가지고 네, 주인이 다가 아니고요. 직원도 직원이고 네, 주변의 사람들도 다 우리의 그 주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 자유가 없어진다. 참 자유 얘기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예. 이 자유, 독립 정신 이런 것이 생각나는데 정말 자유를 잃게 되면은 자유 때문에 지금 인류가 쭉 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심각한 거는 중공의 식민지화를 엄청나게 지금 해왔어요. 자진해서 그냥 나라를 넘긴 느낌? 그런 상태인데, 저는, 지나가다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유튜브에서도 들은 얘기지만은, 비슷한 얘기. 2025년까지 한국을 다, 이 중공인들이 먹겠다고, 갖겠다고 그들이 얘기를 한 걸 봤어요. 근데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은,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는 위구르처럼, 소수 인종만 남고 소수 민족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비극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깨어나서 나라를 정말 우리 우리 조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라를 그 주인 의식을 가지고 꼭 다시 한번 그러니까 깨어나서
우리가 공부를 안고서는 절대로 이게 깨어남을 계속 유지해가기 힘들거든요. 대처 능력, 유비무한의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지켜갑시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네. 선생님 한번 또 제가 또 찾아오겠습니다. 너무 예, 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내용이 좀 나라 살리는데 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좀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네. 부정선거를 분명히 막아야만이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 그 기자님의 그 역할은 너무나 지금 가장 아무도 지금 나서질 않잖아요. 해담한 느낌? 근데 선생님만 우직하게 지금 눈치 안 보고 사심 다 버리고 오로지 나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니까 많이 후원도 해주시고 주변에 응원 지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화이팅 하죠.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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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네, 네, 얘기를 저는 오늘 느끼고 갑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